네, 여러분들 2019 제닉스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매치죠. ES 샤크스와 APK 프린스 결국 1대 동점에 3세트까지 왔습니다. 빅 매치다. 재밌을 거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꽉꽉 채워가지고 일방적인 경기도 없어요. 정말 치고받고 그리고 초반에 유리했던 팀이 어쨌든 지금 계속 역전을 당하는 그런 구도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이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일단 뭐 야쏘가 됐든 사일러스가 됐든 서로 뱀픽으로 좀 의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럴지 열리게 된다면 진짜 나올지. 보통 나오면은 1, 2세트의 어떤 영향이 서로 크게 미쳐서 갑자기 3세트 열리거나 허를 찌르는 뱀픽이 나오곤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3세트까지 끌고 왔다면 1, 2세트의 뱀픽 영향은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뱀픽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금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뭐 예전 몇 년도에 어떤 선수가 어땠냐 뭐 이런 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3세트 뱀픽 준비됐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ES 샤크스가 블루 진영이고요. APK 프린스가 레드 진영입니다. 그라가스 밴. 상대가 AD를 섞어서 쓸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라가스 밴은 계속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조합 자체의 어떤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도 그라가스는 분명히 해줍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시오페아. 만약에 ESS가 사일러스, 예, 루시안을 선픽할 생각이라면 빅토르 같은 것도 그냥 의식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퓨리 선수의 1세트 빅토르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라인전에서도 뚫리지도 않으면서 단단했습니다. 세 번째 밴이 APK가 리산드라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루시안 선픽과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 경기에서는 루시안 둘 다 지지 않은 맞습니다. 맞아요. 제이스 밴 뭔가 나중에 한타 때 활약하는 그림이 잘 안 나왔죠. 네. 조합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라인전에서 아예 막 찍어 누르지도 못했었고요. 여기서의 선픽 근데 또 안 좋은 게 아니라서 픽이 루시안을 높은 티어로 두대 막 무조건 뺏어온다라는 느낌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승리의 요정 물론 항상 요정인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수 선수도 막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안정감 있는 카드를 잡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그리고 APK 프린스 루시안과 함께 얼스의 사이언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즈리얼. 지금까지는 2세트와 동일한 픽입니다. 그러네요. 양팀 모두. 그럼 그냥 세트로 가져가나요? 예. 이거 정답이다 우리에겐. 그러면 쓰레쉬? 쓰레쉬 아니면 막 브라운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어느 쪽으로 가야지? 조이를 빨리 가져가는 게 그렇게 재미를 보진 못했거든요. 소라카 라인전 강캐. 맞습니다. 탐켄치 카운터 픽이라고 불리는 소라카 등장했습니다. 뭔가 픽의 이미지와 안 맞아서 항상 첨언을 하게 되는 픽인데 그렇죠. 라인전을 찍어 누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세요. 언제까지 해설자들은 소라카를 옹호해야 하는가. 그렇죠. 이거는 뭐 소라카 뭐 키셔틀 하면서 버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네. 아예 다릅니다.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네. 거예요. 루소 조합. 네. 어마어마해요. 파괴력이. 그리고 약간 APK 선수들에게 힘이 되는 챔피언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돌진할 때 한번 힐. 그리고 신짜오. 바텀 갱을 이제 좀 의식해줘야겠죠. 공격적인 거 자르면서. 리신까지 자를 수 있겠네요. APK. 그리고 ESS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리신을 통해서 파괴적인 무언가가 나온 건 아니라서 정글러 픽에 변화를 주는 것도 지금 되게 팀 분위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라이즈 지속적으로 잘라지고 있습니다. ES 샤크스에서
오, 녹턴은 본인들이. 녹턴 탐켄치 자체가 위협적이기도 하고 육내 미우되면 소라카는 거의 뭐 확정으로 죽는 느낌이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 밴입니다. ES 샤크스.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본인들이 그리고 녹턴은 사실 가져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플레이를 했다라는 거는 정글 혹시 좀 뭐 특이한 걸 하려고 하나요? 혹은 그냥 뭐 이 자체가 그냥 리신 티어가 올라가긴 했어요. 일단 이렇게 밴이 많이 나와서. 네, 카카오 리신. 그러니까 14 카카오. 진짜 전성기 카카오 하면은 대한민국 리신. 대표 리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막 그 계보 중에 인색, 카카오, 댄디 막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막 있거든요. 네. 카카오 킥이라고 불리면서 또 막 엄청 화제도 많이 됐었고. 자, 그렇다면 ES 샤크스의 정글의 선택. 자르반 같은 것도 캐치 선수가 네 좀 연습을 해서 일단 후잔의 조이. 실제로 지금 나와도 전혀 안 이상하죠. 네. 소라카한테 엄청 파괴적인 픽이기도 하고요. 예, 포킹 조합 지켜주기도 좋고요. 대격변 자체가. 이미 이즈리얼 조이가 갖춰진 시점에서 조합 시너지는 엄청나고요. 어, 이거 그리고 드디어 나오겠네요. 야쏘아 아닌가요? LPK 마지막 각이 한자리. 좀 예. 저도 나긴 하거든요, 이게. 리신. 아, 그냥 야신 그리고 상대 조이 뭐 이건 네. 나와야 됐고 하늘이 정조해 준 기회거든요. 이거 안 나오면 뭐 하강석 해설이 책임지는 걸로. 제가 예. 사과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신드라. 예. 네, 사과하시고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자, 약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안정감이나 아니면 여기서 한번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게 조합 시너지가 나쁜 건 아닌데 신드라 픽 자체도. 하긴 야쏘가 아무리 사기다 해도 네, 두 분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야쏘가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강조한 저희가 그래서. 보고 싶은 약간의 바람이 좀 담겨 있었죠. 아니, 네. 뭐 실제로 네. 평이 워낙 좋은 건 맞고요.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올라간 것도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신드라가 그날이 오늘이란 법은 없어요. 네. 신드라가 안 좋은 픽이란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신드라까지 뽑아들면서 양 팀의 마지막 승부를 가를 3세트의 밴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조합적으로 보면 이건 APK가 라인전에서 미드 정글, 그렇죠. 바텀 뭐 다 공격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무난히 가자니 ESS 시너지가 말도 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뭉쳤을 때 시너지는 APK는 일종의 약간 밸런스 조합이라서 돌진과 지키면서 싸우는 조합인데 상대는 초장거리 포대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치 안타구 들어가면 ESS가 안타가 너무 편할 것 같고 라인전 파괴력을 그대로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APK는 진짜로. 맞습니다. 특히 자르반 정글이 신드라든 소라카한테든 압박을 엄청 줄 수 있어서 네. 그것도 이제 카카오가 잘 막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3세트까지 끌고 오면서 이제 자르반 또 신드라 여러 가지 새로운 픽들도 등장을 했는데 결국 오늘 여러 가지 승부에서 이번 3세트의 승리를 가져가는 팀이 1승을 추가하게 됩니다. 특히나 ES 샤크스 그동안의 무패 이미 세트를 패배하면서 약간의 상처를 입었거든요. 네. 승리를 반드시 가져가는 입장이고요. APK 프린스 이름값에 걸맞는 그런 성적을 위해서 오늘 기점으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1승을 추가하게 될지 마지막 3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네, 2019 제닉스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ES 샤크스와 APK 프린스의 마지막 3세트 경기입니다. 일단 또 단식원 들어가는 친구는 없어 보이네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이제 9.3과 길었던 휴식 때문에 뭔가 선물 꾸러미를 왕창 준비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 맞습니다.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사일러스 벤이라도 계속 나오는 게 어딘가 싶어요. 그리고 그렇죠. 요릭도 한번 나오기도 했고. 아, 그러네. 예. 한 번에 확 뭔가 뒤집어지기에는 예. 차근차근 가야죠. 네, 시간도 촉박했고 당장의 어떤 안정감 그리고 중요한 게임의 어떤 중요도까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소라카 유성 수비적이라면은 요새는 또 수호자 소라카가 엄청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 일단 이즈리얼 동그러미 하나 가져가네요. 글골 차이 벌어지죠? 네. 아 완전 이거 엄청 유리해졌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일단 자르반 정글이 국내 기준으로 잘 안 나오는 픽인 건 맞지만
이제 버프도 오.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유의 이랩 갱키는 진짜 강력하거든요. 저랩 단계 갱키. 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과연 뭐 그런 걸 찔러줄지. 네. 그래서... 양 팀의 정글러 스타트 위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움직임이죠. 그렇죠. 아예 위쪽 동선을 강제시켜가지고 받고 이걸. 어 좋은데요? 대처가? 마드 위치 좋습니다. 자르반이 저거 잡고 내려가서 신드라 쪽 거치는 조금만 잘 대처하면 뭐 APK 쪽에서 완벽한 초반일 거고. 신드라 이게 라인전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눈은 뒤를 보고 있는 그렇죠. 그런 구도거든요. 전멸만 빠져도 너무 무서워요. 네. 그래서 리신도 일단 그 근처에서 눈치 보면서 팔라이브리 먹고 있는데 서로의 위치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자르반 봤어요. 위쪽까지 놓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와드 정말 많은 정보를 네. 가져다 주고 있네. 자르반 특성상 또 생각보다 역갱에는 되게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생존기가 처음에 다 있다라고 가정하면 기창 쏟아붓고 빨려 들어갔는데 상대가 그거 피하고 역갱 치면 끝인 거잖아요. 그냥 아, 거기서. 그렇죠. 이쪽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동선을 서로 강제시켜서 APK 입장에서는 원했던 바텀 라인전을 편하게 만들었다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뱀픽 정리할 때 저희 둘 다 라인전에서의 강점을 APK는 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 정글 동선과 와드 덕분에 결과적으로 그 장점을 살려야 되는 미드랑 바텀은 그대로 잘 살리는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APK가 맞습니다. 미드 바텀 물론 그런 압박하는 가운데 좀 BK 선수가 CS를 몇 개 흘리긴 흘렸는데 진짜 이 라인은 지금은 이제 시작인데 만약에 뭐 정글러가 태클을 못 걸어주는 상황이 돼서 무한으로 저렇게 밀 수 있으면 생각보다 포탑 쉴드가 쭉쭉 깎일 겁니다. 그러니까 압박감이 되게 심할 거예요. 자르반 안에서 양팀 정글러들 일단 정글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마나를 많이 썼어요, 신드라. 둘 다 정화입니다. 양팀 정글러 약속이 난 듯이 같은 타이밍이 귀한. 하지만 아이템 선택에서는 차이가 있죠. 카카오는 롱소드고 패치는 제어와드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낌없이 썼죠. 그리고 생각하는 건 똑같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양쪽 다 보고 미드 바텀 특히 바텀 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은 할 거거든요. 한번 풀어주고 싶은 쪽. 그거 역으로 대기했다가 그 역갱치고 싶은데 이런 거. 이쪽도 오! 근데 예. 이쪽도 오! 일단은 와드로 반대편으로 빠져나갔고요. 뭐 정글끼리 저렇게 서로 막 싸우고만 있어도 에픽게이 바텀이 편하잖아요? 맞아요. 계속 밀 수 있거든요, 이게. 소라카의 압박! 예. 이제 텔 타이밍 잡아야 될 것 같고 CS 그렇죠. 쉽게 넘겼으니까. 포탑 방패 하나 먹겠니? 안 오. 먹고 그냥 빠집니다. 귀한 여기서 안 하면 기약하면 이제 꼬인다. 네, 우리도 빨리 가자. 그리고 자르반 리신. 예, 떴어요. 만났어요. 이거 대기하다가 때려서. 서로 키시한 생각하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한 번 때리고 나면 뒤가 약간 밋밋한 친구들이라가지고 서로 겹칩니다 승선이. 아 근데 저는 겹치면 APK가 계속 이득인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오 6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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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빠졌어요. 선 6렙 자, 루시안도 순간이동을 통해서 빠르게 복귀를 했고 소라카는 집에 못 갔다 왔습니다. 이거 봤는데요? 모르는 척 모르는 척. 그리고 이제 소라카 특성상 야, 알아서 이렇게 2대2는 센데. 네. 뭔가 정글러 입장에서 저런 소라카 같은 팀이 같은 팀에 나오면 뭔가 항상 게륵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라인전 자체 되게 세고 압박도 알아서 잘해주긴 하는데 막상 꼬였을 때 이제 그때는 소라카 픽의 의미도 엄청 퇴색되고 풀어주기도 힘들고 호응도 안 되고. 네, 뭔가 뭐 먼저 더 풀어주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계속 아까 강조하신 것처럼 만나는 게 좋은 거죠. 네. 마주치면서. 그리고 이 플레이는 과감하고 좋네요. 네, 라인전 단계 바다는 언제나 보이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수가 조금씩 데미지를 쏟아 넣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드래곤은 안정적으로 챙겨갔고요. 소라카도 집 갔다 옵니다. APK의 제일 위험한 포인트는 사실 뭐 바텀보다는 그냥 딱 미드 전멸 없을 때 탁 부르고 점화 필각 이거겠죠. 특히 자르반이 6레뷰에 그냥 전멸 대격변만 해도 사실상 커버가 없으면 그냥 죽는 건데 확정이라고 봐야죠. 신드라가 무슨 초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 이 압박감은 계속 더 거세질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거라고 이게 계속 타격은 입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대처를 또 얼마나 할지 이렇게 밀어내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렇죠. 양쪽 다 할 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8분대로 흘러갑니다. 드래곤을 하나 가져왔던 FK 프린스고요. 자르반도 6레벨, 리신도 6레벨입니다. 그러니까 APK가 굳이 따지면 좀 더 긴장되는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 네, 약점이 너무 전멸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게다가 뭔가 라인전에서 바텀이 사고라도 당하게 되면 한 번 죽기 시작하면 계속 죽는 건 일도 아닐 거고. 라인전에서 무조건 이득 봐야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돈이 역으로 밀리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미드 탑의 어떤 CS 그리고 도벽 이즈리얼이라는 변수. 혹시 근데 이게 이거 리신 때문에 예. 역으로 사고가 나네?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미드 이득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이온 분석고요. 조심스럽습니다. 한 번에 어떤 변수가 그대로 승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양팀의 조합이에요. 바텀을 APK는 어쨌든 계속 조여야 되는 게 바텀 조이는 걸 살짝만 풀어주면은 탐켄츠까지 미드로 오면서 미키 입장에서는 살래야 살 수가 없거든요 이게. 결국 카카오 선수의 또 역할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드래곤을 한번 먹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할 게 없어서 지금 보고 있죠.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소환사였고 아까 살짝 골드가 나왔을 때도 보였지만 ESS 바텀이 돈도 더 많이 벌었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싶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계속 저희 강조하지만 뭔가 맛없이 반반 무난하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 그림이 그려져서 ESS가 너무 좋아 보여요. 바텀을 푸시하고 설령...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위협적이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고요. 네, 미드탑은 오히려 리아스 샤크스가 좀 편한 구도고 저런 플레이도 좋아요. 지금 자르반 어디야? 어디 올 거야? 라고 잔뜩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 연결되면 원래 자르반? 아, 전령? 네. 저거 그냥 먹으면 너무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 APK? 몰라요, 몰라요. 오히려 네. 이... 아까 수정초 터뜨린 걸 못 봤어요. 이거는 그래도 지금 제어와드 때문에 네네네네 오! 아 당겨서 혹시 모르니까 혹시 음파의 변수 네 먹었어요 그리고 바텀도 압박을 어느 순간 못해요. 이게 왜 못했냐면요 근데 재밌게도 차르반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여기 있을 거라고는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CS 격차 안 나죠. 오히려 도벽이기 때문에 돈 더 많이 먹었고 머리 싸움에서 이겼어요 ESS가. 소라카의 압박도 이제는 버틸만 해졌습니다. 이게 최악 중의 최악은 미드 압박도 당하고 있는데 저 미드 신드라 막 집 가는 타이밍에 미드 전령으로 뚫리고 이러면 그것도 의식해야죠. 이제 APK 프린스 전령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건데
신드라가 전멸이 없는 타이밍에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고를 에픽케가 막기는 막았지만은 본인들이 더 드라이브 걸어서 이득을 봐야 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약간 불리하다는 느낌의 중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라인전 단계에서 첫 받아먹은 것도 그거야 뭐 당장 기분 좋을 수 있지만 또 뭐 다음 받아먹고 그래야 되면 그러니까 바다를 왜 먹냐면 라인전에서 이득 보려고 먹는 거거든요. 드래곤을 먹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결국 맛도 없고 지금 먹어봤자 사람이나 돼지였으면 우리가 후반에 그래도 힘이 실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죠. 바다 드래곤은 어쨌든 유지력에 도움을 주는 드래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ESS가 저런 싸움도 무슨 막 되게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테면 먹어라. 쿨하게. 우리 이 정도 라인전? 우리가 원하는 바다. 네. 전령 챙겨놓은 거 자체가 너무 기분 좋아서. 자르만 8레벨. 동화 전멸 있는 조이거든요. 어디 갱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지리얼도 이제 템 나왔기 때문에 편하게 타켓치로 태워서 가는 갱도 가능하죠, 여차하면. 이신 입장에서 속이 타죠, 이게. 아, 이제 압박이 안 돼요. 이지리얼도 템이 나온 이후에는 라인 좀 편합니다. 과연 어디서 변수가 발생할지 결국 그 변수를 시도해야 되는 쪽은 APK 프린스입니다. 초반에 위기는 어느 정도 넘어간 느낌이에요. 이에스 샤커스. 전령으로 포탑 방패를 먹을 거면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이긴 하죠. 탑으로 가니까 일단 자르반 위치 탑 봤어요. 탐 캐치까지 대놓고 오니까. 근데 대포턴을 이미 넘겨가지고 막을만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마지막 돈을 한번 글자. 마지막 돈을 해놓고 예 마지막 돈 글자 이거 어? 그리고 그리고 넘어와서 대막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요? 좀 위험하지 않다고 당국 시간 끌어지고 완전 멋있어요. 그리고 쫓아가 들어가서 잡는다? 어? 어 근데 얘 들어가는 어? 것도 다시 빠졌어요. 일단 그리고 소라카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버티면 네, 버티면 소라카 궁 들어가면서 같이 좀 커버 그리고 신드라가 변수를 이게 전투사에 돌아가지 않았는데 조이가 옆구리에서 옆구리에서 그리고 어이스는요? 사연 자 누가 먼저 맞을래? 자 그럼 바텀은 빨리빨리 밀어줘야겠죠? 필요한 시크릿 얼쑤 죽여라 나 순간이동 아니면 포탑 밀면! 아! 포탑 밀렸어요! 마비가 뺐습니다! 친구가 없수! 그래도 바텀 밀어야죠 이거 뭐 아 근데 시간이 일단 포탑 방패는 이미 끝났고요 그렇죠 정리하면 APK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건 아니고 다이브 각도 반격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냥 근본적으로 손해예요 이 상황 자체가 그렇죠. 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결과도 손해였고요 이 플레이는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상대를 여러 명 한 방에 잡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자르반이 살았고 신드라가 오는 기점에 뭔가 반격을 시도해보는 그 움직임 하지만 조이도 같이 따라왔거든요 보겠습니다 접근화해가 일단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냥 5대3이잖아요 네. 그리고 조이 전력까지 치면 뭐 거의 6대3 개념인데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여기서 조금 더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순간 이동을 다 봤습니다만은 포탑을 점사했어요 안 온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맞아요 저게 와줬으면 루시안이었거든요 루시안이었어요 뭐 한둘 데려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루시안까지 잡히게 된다면 그래도 시전에서 좀 도전 이득을 봤죠? 저기 킬을 네. 이즈리오로 잡혀있는데요? 그러면서 탑 압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APK가 이건... 공격적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게 결론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역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안 좋은 게 맞고 ESS는 다소 여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의 추격은 네. 좋죠 APK 그 와중에 또 이지를 잡아냈다는 거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불로 먹고 빠지는 카카오 그리고 순간이동 뭔가 한 번 숨통이 트이니까 전투가 벌어지고 난 뒤에 스피드가 좀 올라간 느낌이죠, 양팀 모두? 역시 공격력은 APK 뭐 이런 느낌이고 많이 맞았었는데 맞고 나니까 본인들이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즈리얼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제 나옵니다. 카카오가 옆에서 미친 것 같죠? 여기서? 아니, 적구나에?
그렇게 연동이 됐겠죠? 적군 그리고 이게 밀렸네요, 같이. 아, 그래서 적군아에를 탐켄치도 받는 바람에 뱃속으로 넣어주지 못했습니다. 비전 판정이 너무 좋아서 죽었어요. 물론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APK가 추격은 했지만 아직도 불리한 거고 ESS 입장에서 이러나 저러나 미드 탐캐치가 또 중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또 똑같은 운영하면서 이제 잘큰 조이도 계속 키울 거고 드래곤은 좋은 명분인데 하필 삼바다라서 이거는 뭐 ESS가 전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냥 줘도 그만인 것 같고요. 이런 플레이를 아까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아까는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는 그런 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신드라 궁 빠진 상태면 이거 ESS 충분히 해볼만 하죠. 또 압박하면서 그리고 상대 신드라 전멸 없어서 대격변 쓰면 그냥 확정 킬이에요. 자 서로서 자 좀 잘 체크해야 될 텐데요. 이거 소라카도 다음에 그냥 확정이에요. 그럼 대격변 아직 있어요. 자 우르곳이 순간이동까지 쓰면서 이번에 쉽게 내주지 데포, 않겠다. 그럼 우리 미드 노린다. 데포턴 붙을 수 있나요? 자 이거는 조이. 오히려 APK가 그러면 클리어만 하면 여기서 오히려 기회가 된다. 예. 사이언 얼수 등장. 근데 얼수가 먹어줬어요. 예. 그래서 조이가 옆구리에서 예. 소라카 한번 살리고. 아 신드라 전멸 없어요. 신드라 그래도 살렸어요. 실드 지수 누가 실드 지수가 잘 맞잡혔고 그런데 누구 잡혔고요. APK 프린스 그리고 먹어놓은 추바다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금방 그리고 소라카도 계시고요. 예. 조이가 붙여있는데 무슨 콤비백살이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예. 미사일이 제대로 들어가서 흩어져. 그래도 이 정도면 APK 프린스 이득 많이 봤죠? 엄청 잘 싸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게 상상도 못할 만큼 그리고 들여다보는 그리고 바다의 힘 신드라 네. 궁이 은근히 돌아와서 한 번 저희가 뒤로 잘 빠졌습니다만은 삼바다입니다. 지금 바다는 뭐 엄청 좋은 걸 먹었다는 느낌이 약간 한타의 전리품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여기서 구도가 ESS도 좀 애매해요. 네. 뭐 어느 쪽이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 애매한 구도인데 굳이 따지면 APK도 위험 요소가 많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판단을 간신히 잘 쳤네요. 이신의 발차기가 뭐 기가 막혔고 이게 원래 자르반 이니시를 거는 각이었는데 그게 변수가 됐네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얼쇠 앞으로 치고 들어가는 판단도 좋았고 결국 약간 뒤로 몰렸을 때 포탑에 끼고 싸우는 전투가 되다 보니까 ESS도 멈칫멈칫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유가 있겠다.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네. 없었죠. 상대 포탑 쪽이어서 상대 전멸 잘 빼놓고도 확 걸지 못했죠. 자 전투로 확실히 APK 프린스가 뭔가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뭐 삼바다가 안 좋다 좋다를 떠나서 그건 다 상대적인 거고 그냥 무조건 삼 드래곤은 그냥 무조건 죽어요. 안목은 없는 것보다 네. 당연히 다 마이너스가 되는 드래곤은 없습니다. 특히 한타 네. 이후에 만약에 대형 오브젝트 바론 같은 게 걸리게 되면 저게 되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뭐 3대지가 훨씬 낫겠지만 네. 맞다가 빠져도 다 바로 채워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바다 드래곤이 보통 안 좋다고 말하는 건 타 드래곤 대비라는 게 첫째고 둘째는 그걸 먹는 동안 상대가 뭔가를 하니까 안 좋다라는 건데 지금은 전리품으로 공짜로 가져간 거예요. 공짜로 가져간 거 그리고 좋아요. 쿠킹 조합 카운터예요. 예. 또 체력 차는 거 보세요. 보이잖아요. 안 맞는 게 최고죠. 옆으로. 됐어요. 카카오. 카카오. 이거를 잡았어요. 카카오. 이게 리신이다. 그거 미안하다. 먹으러 가면 나도 죽는다. 합류. 운전 봐요! 운전! 도착! 얼쑤! 에? 쫓아냈다! 미드 밀자! 예, 주차 완벽! 잘했어요. 물론 ESS도 여전히 미드 포탑 중심으로 최대한 버티면은 그래도 근데 클리어를 누가 하죠 이거는? 예, 최대한 그리고 또 카카오 없지 않아요? 뜨르르르르르르르 이게? 리신 네. 잡혔고요. 그쵸, 약간 무리한 플레이 적군아에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먹어주고 오히려 미키카이팅 미키카 신드라 너무 했어요. 너무 카이팅했어요. 지금 잡았긴 했습니다만 제압을 제압을 그리고 미드를 지켰고 그러니까 미드를 미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네. 약간 미드 쪽 미는 친구들과 아래쪽 특공대가 갈렸죠 방금은 맞습니다. APK가. 어느 한 곳에 힘을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반 글로벌 걸도 똑같아요. 드래곤 세 개가 약간 무색해서 그렇지 이럴 때 하필 적으면 좀 힘 빠져요. 예. 자
그리고 탑에 밀려왔던 웨이브를 퓨리가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도 루시안 한 번도 전사하지 않았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 뒤 장면이죠. 이제 한번 네. 이득 보고. 네, 여기서 약간 갈렸어요. 그럼 리신 자신감 있게 들어갔었는데 아르반의 폭포와 함께 우르고색의 마무리. 그 미키가 적군한테 대박으로 들어간 걸 보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기부터 탑캔 책임. 뭐 자르반이 활약하는 그림이 잘 안 나왔어서 그렇지. 용사 감전 자르반이라서 기창 대격병 막 들어가고 이러면 폭대 자체는 엄청난 게 맞거든요. 감자. 그렇죠. 보통 요즘은 콩자반이 유명했는데 정글은 감전. 여전히 감자. 그래서 이제 팽팽합니다. 에픽의 프린스도 어쨌든 뭐 마지막 전투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긴 했어도 어쨌든 초반에 그 우울했던 분위기에 비하면 네. 본인들도 어쨌든 전투에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만들어냈어요. 또 잘 예측이 안 되는 흐름이긴 합니다, 이거는. 결국 전투예요. 어떤 구도로 전투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그래도 탐캐츠 끼고 여기 계속 버티면서 크는 예스다. 이 변수 오랜만에 예. 나오는 탐캐츠 활약. 그러지 전투를 잘 빠졌어. 이쪽으로 근데? 어? 잘 빠졌어. 캐로가 자연스러운 함정. 자연스럽게. 예. 미드 쪽? 야 얘네 여기 다 있는데 미드일까? 얼쑤 되게 자연스러워요 지금. 네. 오. 그리고 캐치는 자 미드 가자. 캐치는 캥거링거리나요? 이게. 사이온을 굳이 안 잡고. 너네 미드 여기 내가 틀어막으면 미드 사이드 발차기 조심해야 돼요. 오! 맞! 오! 오! 사이드로 얘 다 빠졌어요 조이. 얼쑤가 어그로 끌고 미드 밀었어요. 아니 이게 그림이 그래서 그래서 이거 자르반 너무 큰 그림 그린 거 아닌가? 차라리 네. 사이온이라도 커트를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미드 미는 그림 됐고요. 오히려 본인들이 상대를 노려봤습니다만은 미드 포탑을 이렇게 허무하게 내주고 그리고 말았습니다. 연달아서 이제 드래곤 교전인데 대지예요. 예, 뭐가 됐든 드래곤 스택이 일방적으로 쌓인다는 건 큰 부담이에요. 그렇습니다. 자르반 약해요. 지금 카카오 엄지발가락 살아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좀 많이 무서울 것 같고 사이온 궁 차고 리신 궁 차고 이러면은 APK가 되게 자신감 생기겠는데요? 그러니까 조이 쪽 막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냥? 자, 일단 얼쑤가 얼쑤가! 떴어요! 적군에! 어? 자, 우르고서 뒤로 빠지고 그런 동안에 드래곤! 일단 사이온 궁 직전, 리신 궁 직전! 캐치가! 캐치! 대격변! 자, 근데! 캐치 녹았어요! 근데 적군에 초대마! 그리고 이제 궁극기 와요, 다! 자, 앞으로 궁극기 루시안! 루시안이 앞으로! 이거는 APK 교전 능력이 살벌하죠. 그렇죠. 그리고 대격변이 위협적으로 들어가기는 해도 뭐가 연계될 게 없어. 연계가 안 돼서 살짝 빨랐어요. 그리고 집중력 있게 포커싱한 APK 프린스가 교전 좋습니다. 살아있어요, 지금. 저런 대격변 이후에 초시계가 연계됐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대격변 이후 기창도 아니고 기창대격변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킬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네. 너무 큰 그림 그렸어요. 우리 삼바다의 힘이 있었다는 네. APK의 얘기죠. 그렇죠. 체력 불피되고. 야 여기서 우리가 빼도 금방 차.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아 그리고 우리 대지도 있어. 그리고 전투 우리가 더 잘한다. 아니 이거 큰일 났어요. ESS 이거는 뭐. 우르곳이 지금. 우르곳 강타 아니에요. 예. 이거는 리신 먹었죠. 그러면 이거 살려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일단 구조는 누가 갇힌 거냐? 얼쑤가 누가 갇힌 돌파. 거냐? 얼쑤가 죽겠다는 거겠죠? 근데 맞을까? 죽으면 나머지 살아요. 고무장갑 상태로 시각해야겠다. 근데 너무 많이 죽는데요? 죽고 나머지 전멸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멸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한 명 두 명 두 명 살았어요. 네. 빠져나갈 수 있는 두 명이죠. 어차피 전멸 없는 친구들에서 죽을 각이기는 네. 했는데 뭔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약간 대치를 해서. 그래서 이른 타이밍에 둘은 빠져나갔고요. 루시안이 살았다는 건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바론을 가져가는 게 루시안만 있으면 라인 클리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여기입니다. 바론 먹었고. 근데 루시안 이제 일찌감치 빠졌거든요. 라인 클리어가 그리고 되고 있나요, 같이? 예. 네, 미드는 일단은 밀었고요. 틀타한 것 때문에. 그렇죠. 루시안 진작에 빠지고 리신 빠지고 남의 둘은 어쩔 수 없는. 결국 ESS도 판단 좋았죠. 상대 바로 짓다고 그거 허우적거렸으면 망했을 텐데 줄 건 주더라도 뭐 결과적이지만 3대 졌다면 빠르게 먹고 뭐 2대 지라도 됐으면 아까 받아들이고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한 탈했으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네 이러나저러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APK가 뭔가 좀 기분이 나빴던 상황에서 네 그쵸 되게 기세 좋게 따라오긴 했어요. 초반 분위기 생각하면
전투에서는 어쨌든 뭐 바론 때문에 그렇지 전투에서는 APK 프린스가 계속 이득보고 그리고 바론 뭐 살아있어요 둘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지금도 APK가 많이 유리하다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는 APK 좀 침착할 필요가 있죠 예 지금 이즈리얼 조이가 매섭긴 하거든요 특히 이즈리얼 성장이 저게 나쁜 게 아니라서 어 이따 둘? 소라카는 어, 소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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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오래 버티긴 해도 순간이 좀 세요 루시안이 좀 많이 저, 세긴 해요 니신 위치 어, 어 조인 내가 막 갈게 워컨 못 내요 그래서 도망 카카오가 그냥 시선 끌어주는 게 그렇죠 앞쪽에서 이럴 동안에 어 또 우파 네. 와 카카오 자 우파 좀 이거는 죽어야지 미쳤는데요 지금 아니 카카오 카카오가 미쳤어요 와 나는 내가 죽어도 두 명 핵심 미드원들 데려왔어요 카카오 99% 음파 이렇게 세 번 맞으면 그게 다죠 미드원들 데려갔다 자 그리고 퓨리에게 바론 버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미드 2참1구요 더 갑니다 누가 라인 클리어 할 건데 못하죠 원딜 미드가 없는데요 와 힘들었어요 소라카를 잡는데 어쨌든 투자값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진영이 좀 흐트러졌었고 그거 약간 그 기동성이 더 좋은 카직스 느낌으로 잘랐죠 그냥 맞습니다 예.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리신 원콤 못 내면 투콤으로 잡으면 되지 다시 보겠습니다 나눠서 여기서 일단 소라카 잡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싸움을 선택을 해요 순간에서까지 타면서 리신이 그리고 세니까 계속 때리면서 예, 그리고 리신 여기서 숨습니다 그래서 합류하는 조이를 맞고 음파 들어갔다가 빠지고 대초가 좋았어요 바로 조이게 만들었는데 바로 또 정 아프고 꺾었다 들어왔고 너 죽어야지 와. 오늘 어, 너무 완벽했어요 그냥 그리고 때문에 약간 뒤보다가 ESS도 앞이 뚫렸어요 앞보다 뒤보다 앞보다 뒤보다 하다 사운드아웃 싸움을 못했죠 지금 맞습니다 시선 제대로 끌어줬어요 이거 리신 계속 신경 쓰이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골드도 APK가 앞서고 억제기도 밀었고 전투로 풀고 있습니다 힘든 그림을 APK 프린스 미드 억제기 밀었어요 뭐 지금도 ESS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힘이 다 빠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이제 더 이제 쉽지 않고 게임이 불리해졌다라는 게 중요하겠지만 포킹 힘 좀 살려주면서 이니시 잘 받아치고 파이팅하면 잘 해봐야죠. 지금. 자 드래곤 대본 다섯 번째 예. 드래곤인데 에이스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ESS 조합 강점을 살려야죠. 대포들을 지켜야 돼요. 골수도 두들겨 맞다 보면 물론 이거 뭐 소라카에 다 삼바다 체력은 뭐 그래. 계속 찹니다 아니 이게 진짜 포킹 조합 카운터 역할은 되니까 자 우리 이제는 화염 드래곤이에요 네 드디어 화염 드디어 나왔어요 그가 신드라도 너무 무리하게 포지션 잡는 거 안 좋은 거 같은데요 전면 있었고 궁옥스에서 신드라 궁옥스 적군아이가 적군아이가 와 제대로 그래서 그리고 사이 어디야 여기야 주차 리신 카카오 카카오가 와 원딜 킬러 카카오 엄지발가락에 꿀발라놨어요 지금 제대로입니다 그냥 아 이거 각 잡았어요 앞쪽다리면 그냥 걸리기만 해라 그래서 그래도 전승인데 지금 바텀 없잖아 네. 너네 누가 막을 거야 조이가 막을 거야 자르바 대격변 없잖아 전멸도 없고 네. 누가 막을 건데 얼수대가 맞을 일단 라인 클리어하면서 최대한 자르바도 강타 쓰고 그냥 예. 오, 이거 허우적거리면 끝나요. 이거 들어가야 돼요. 힐 주면서 건물만 열심히 네. 때리면 자르바 놓고 자르바 전사. 그 지수가 버티면서 최대한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안 잡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돌거북 아,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조이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조이는 어떻게 수 없죠. APK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APK 프린스가 무패 ESS를 잡아내면서 상처를 입힙니다. 주사위 같은 팀인 건 맞아요. 기복도 심하고 공격적인 플레이와 스로잉을 약간씩 반복하면서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기대에 비해서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진 못했었지만 명저의 뒤에 확실히 더 가다듬어졌고 경기력 평균 경기력이 좀 올라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파괴력이 아주 빛났어요. 분명히 라인전 단계에서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답답했는데 그것을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공격적인 어떤 전투를 통해서 풀어내는 능력 특히나 이 카카오 선수의 리신 기가 막힌 암살 능력 보여줬습니다. 아, 네. 경기 돌이켜보면 그리고 2세트도 미드에서 약간 무리하게 본인들이 진격했던 거 아니면 우리 그냥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에픽 게이트.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피드백한 거예요. 이렇게만 하지 말자. 네. 어떻게 보면 그 바론도 2명 빠진 게 2등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그 둘이 1 냈습니다. 네.
그래서 ESS도 어찌 보면 좀 큰 일격을 맞은 건데 준비도 여러 가지 해왔었지만 그 요리 게임이 좀 안 풀렸던 게 많이 아쉬웠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여전히 그래도 플레이적으로 저력 있고 강팀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으니까 계속 잘 페이스 가다듬어야겠죠. 어차피 긴 마라톤입니다. 그럼요. 네. 예. 지는 경기는 더 배울 점이 많다 보니까 ESS 오늘의 패배를 또 교훈 삼아서 다음 네. 경기 더 좋은 경기 기대해보겠고요. ABK 프린스 기분 좋은 승리 이제 2승째를 기록하면서 연승 행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드라가 궁이 흡수는 됐지만 바닥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족구나에가 궁 이후에 족구나에가 그러면서 또 달려오는 누군가 이런 흩어지는 거죠. 물론 사이온 궁이 제대로 들어가진 않지만 지정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그 틈을 누가 녹천처럼 날아왔어요. 빛보다 빠르게 날아오죠. 어느새 카카오의 발은 원래 빛보다 빠르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갑자기 계절이 죽기 때 했던 기억이 나요. 카카오의 발은 빛보다 빠르다. 오늘 정말 핵심적인 그런 장면에서 상대 미드원딜을 괴롭혀주면서 네. 오늘 미드원딜은 꿈에서도 일인신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음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네. 그리고 승리의 진격 네. 쌍둥이 포탑 상대가 어떤 뭐 저지를 하건 간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 둘씩 쓰러뜨리면서 본인들의 오늘 멋진 승리를 장식하는 APK 프린스의 시원한 한타 장면이었습니다. 네. 각이 나왔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는 그 한 방으로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매치 3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요. APK 프린스가 승리를 가져갔고 MOM 메로 매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굽니까? 와 카카오 그라가스 그리고 패배했던 신짜오 뭐 리신 전부 다 사실 맹활약했었어요. 네. 그렇죠. 특히나 그라가스 탑에서 했던 요리익을 정말 괴롭혀줬고 리신으로는 딜러를 상대 미드와 원딜을 한타 때마다 저격하면서 한타 때 정말 큰 기여도를 보여준 카카오 선수가 오늘 맨 오브 매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MOM으로 선정된 카카오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켜지는 거 맞아요?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APK 정글러 카카오 유병건입니다. 네. 아~ 오늘 뭐 경기 끝나고도 사실은 굉장히 진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약간 연기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뭐... 심각한 척한 거예요, 왜 이렇게? 카테식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네. 돌아와. 아, 그래요? 네. 좀 이번 판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굉장히 경기들이 쉽지 않았잖아요. 초반에도 네. 팽팽한 어떤 머리 싸움들이 이어졌고 네. 오늘 1, 2세트 특히나 2세트 끝나고 나서 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사실 유리했었는데 본인들이 약간 무리한 플레이로 흐름이 넘어갔잖아요. 네. 네. 그 얘기부터 좀 할까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희가 저희만 보고 하거든요. 저희는 저희의 각이 최고의 플레이다. 언제든 최고의 플레이를 해가지고 최선의 이득을 보자, 최고의 이득을 보자라는 모토로 네, 좋은 우리가 모토예요. 네, 우리가 각을 봤을 때 그 각이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선수가 이 각을 보면 그냥 들어가요 다섯 명에서 일단 네, 일단 호응해주고 봐요. 그래가지고 그 각이 살짝 흔들어졌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만큼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고. 네. 네. 하지만 한 몸으로 네. 화끈하게 그런 것들이 잘 발현됐을 때, 구현됐을 때는 결국 3세트와 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오늘 리신 그리고 1세트 그라가스 상대 요릭을 뽑았는데 네. 요릭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요릭이 스크램 때 만나봤는데 그 궁만 없으면 너무 안 좋은 캐리라고 해가지고 궁극기 돌 때마다 궁극기 빼주면 이거 무조건 이긴다. 오~ 그리고 궁극기 잡아주고 그러면 궁 없으면 챔피언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네. 그냥 어쨌든 무덤직이다, 그 스크림 그냥. 단계에서 이미 겪어본 픽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잘했고. 근데 꿀팁인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리 가서 죽이는 게 아니더라도 가서 마녀만 죽여라. 그러면 이거 노 챔피언. 그게 본체다.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실제로 그런 플레이를 너무 잘해줬어요. 네. 아무것도 못하게 상대를. 네. 어쨌든 APK 하면 기대가 엄청 많았는데 그리고 선수들도 진짜 엄청난 선수들이잖아요 사실. 캐스파급 때 임팩트 컸죠. 근데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마음대로 되지도 않았고 팀원들끼리 좀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코치진이나 저희는 스크림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의 오, 예. 80% 이상 승률이 나오는데 스크림 돌 근데 이게 스크림 돌인데 네. 이게 또 대회 때 좀 스크림 성적보다 안 나오니까 해서 한 각을 보자. 각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주자 첫 콜에 그런 쪽으로 맞췄던 것 같아요. 네. 아, 더 우리가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네. 일단 그것이 잘 됐고 잘못됐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게임 중에서는 그런 각이 나왔을 때 일단 같이 호응해주자. 또 해봐야 아는 거니까. 아 그럼요. 이게 어차피 피드백은 나중에 하면 되고 네. 게임 끝난 다음에 게임 안에서는 맞춰주자라는 말을 했어요. 또 기점이 있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상대가 계속 좋은 경기를 보여준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그런 팀을 상대할 때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기쁠 것 같아요. 어 사실 그렇게 기쁘진 않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챌린저스에서는 네.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의 위치가 기분이 좋진 않네요. 이것을 만족하기는 아직 너무 네. 배고프다.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전승 우승하겠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지금 뭐 비꼬시는 거예요? 아니 그랬었다고요. 그랬는데 이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인터뷰 좀 편하게 네. 하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못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리그 들어가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그 당시와 네. 지금 실제 리그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못해서 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각을 봤을 때 이 각이 틀린 각도 많고 네네. 아, 뭔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대회에서는 좀 더 소극적이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못해서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팀이 잘했다 와 진 건 이건 진짜 적팀이 잘했다 이런기보다는 아 우리가 각을 잘못 봤다. 실제로 뭐 패배하는 경기들을 보면 잘 풀려 나가다가 역전을 당하는 경우도 좀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굉장히 맞는 피드백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 더 그러면은 그걸 보완했으면 이긴다 이런 피드백 위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 팀원들 항상 소개할 때도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30년이 넘는 경력을 자랑하는 합쳐서 엄청난 네.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약간 재밌는.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SK에서 다들 뛰었던 선수들이고 엄청난 선수들인데 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 팀 분위기요? 그러니까 네.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지금 좀 어떤 마음가짐이나 좀 기분으로 이렇게 임하시고 계세요? 현장 분위기라든가 뭔가 저희 팀이 대회를 임하는 분위기 저희는 최고다. 우리는 질 수가 없다. 자신이 없다. 진 자신이 없다. 경기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자신감으로 네. 꿀꿀 뭉친 네. 팀원들이 시선을 피하고 있어요. 갑자기 제 외전에 뭐 지금 입모양 봤거든요. 네. 제 외전에 막 이런 입모양 봤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자신감은 중요한 거니까. 네. 네. 팀 내에서 오늘 좀 본인 말고 본인이 MOM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거 오늘 내각인데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요? 살짝 조이 끊고 이즈리얼 잡을 때 이거 오늘 내가 MOM이다. 아 이건 안 해. 아, 경기도 안 끝났는데? 나 안 해. 이즈 조이 잡을 때 아직 경기 안 끝난 시점이었는데. 아 끝났어요 그때. 아 끝났어요 그때? 아 오늘 된다? 이겼다. 이겼다. 아 오늘 나다. 생각을 봤어요 저는. 네. 그럼 그 선수들끼리 그런 거 약간 어쨌든 의식해요? MOM 누가 봤나 막 이런 거? 아 그런 건 의식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MOM 이제 5번 받으면 게이밍 기어를 드리는데 뭐 게이밍 기어 떠나서라도 그런 걸 처음으로 받아보는 게 어쨌든 챌린저스 코리아 내에서는 좀 영예스럽잖아요. 뭐 가능할 네. 것 같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무조건이죠. 무조건이다. 다 무조건이라서. 팀 내에서 네. 발언권은 누가 제일 센가요? 다들 너무 센 선수들인데. 예. 그러니까요. 다들 세가지고 네. 스크림 때는 5명 더 다 나눠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대회에서는 미드랑 원딜을 제일 센 것 같아요. 미드 원딜이 카카오나 얼수도 한 수 접어준다. 네. 우리한테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어쨌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물론 3세트까지 가는 접전 그때 결국 승리를 챙겨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사실 APK 프린스가 뭐 정말 많은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팬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도가 엄청나요. 네, 맞아요. 팬분들이 네. 좀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거든요. 팬분들께 또 각오라든지 뭐 감사 인사 이야기라든지. 말씀이 아무거나 네.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모토가 언제나 최고의 각을 보면서 네, 최고의 이득을 보자라는 네. 모토기 때문에 저희가 완성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완성된 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요. 빠르게 완성시키면 네. 모토 그런 거 딱 그 확실한 네. 뭔가 임팩트 있는 그렇죠. 워딩이 네. 너무 멋져요. 최고의 각 그럼 우린 최강의 팀이다. 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이제 돌아온다. 완성 우리는. 빨리 시키겠다. 네, 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신 진짜.
갑자기 억텐으로 갑자기 물이 샥 이래요. 아니 이게 너무 좋아. 아까 리신 얘기 할 때 하던가. 그러니까 같이 나가니까 카카오의 빠른. 카카오의 바로 빛보다 빠르다 막 이런 얘기. 네. 어때요? 클때면서 보면은 뭐 빛보다 빠른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만족스럽습니까? 아, 그런 어떤 아 원래 선수 때는 해설 분들이 좀 자기 칭찬하면 익숙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워요. 아, 아 빛보다 빠른 리신. 네. 또 제가 한때 네. 카카오 선수와 라이벌이기도 했잖아요. 어, 제가 부끄러웠어. 아,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다 같이 웃어. 다 빵 터져. 우리 관객분들도 다 빵 터져. 아, 내가 부끄러워 부끄러워가지고 보내드리죠. 아니, 카카오 선수 네. 진짜잖아요. 아, 그럼요. 제가 첫 시즌에 데뷔를 했을 때 아, 제 우상 클템님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인터뷰하기도 그랬어요. 아 맞아요. 그 당시에 네, 누군가의 또 우상이 이렇게 또 끌어 끄덕거리지 마. 짜증나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가 띄워주는데. 굳이 자기가 말하고 끄덕거려. 짜증나게. 아, 위대한 선수였습니다 클템이. 알겠습니다. 오늘 네. 어쨌든 카카오에서 정말 3세트까지 가는 접전이라서 많이 네. 힘들 텐데 또 좋은 인터뷰 감사드리겠고요. 네. 저희가 또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아. 뭔지 아시죠? 네. 오늘 경기 걸고 보자고. 네. 본인만의 스타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카카오 인터뷰 진짜 많은 분들 기대했었거든요. 네. 제가 한번 신호를 드릴게요. 네. 자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셋 큐. 오늘의 경기 결과 보시죠. 아 카카오 선수 오늘 MOM 축하드리겠고 승리도 각이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최고를 향해 달린다. 네. 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꽉꽉 채운 2대 1 2대 1 승부였는데 풀세트 각이었어요. 네. 팀 위너스가 오늘 승리가 없었는데 드디어 첫 승을 신고했고요. 와. 그리고 APK 프린스가 무패를 기록하던 ES 샤크스를 잡아내면서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 브리온 블레이드가 브리온 블레이드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경기 수는 적고 네. 승점은 같으니까요. 그리고 APK 프린스도 좀 하위권이었는데 네. 중위권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뒤엉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직 이제는 뭐 여기는 사실 보면 1위가 3승이고요. 네. 8위가 1승 3패예요. 경기도 이제 뭐 선행팀밖에 네. 안 했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서 이 순위는 언제라도 뒤죽박죽 될 수 있습니다. 세트도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순위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저희가 목요일 경기 어떤 경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목요일은 오후 2시에 아 오늘 이번 주 오후 1시네요. 네 이번 주는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시. 이번 주는 오후 1시에 여러분들 1시 네 그래서 뭐 드리플러를 1시적으로 1시다. 아 네 뭐 한시름 났네요. 네. 네 오늘 뭐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BBQ와 MVP가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소리가 많은 팀들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만나다니 이어지는 매치는 VSG와 또 팀 위너스. 네. 이제는 정말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서 초반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1라운드 중반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팀이 승리를 장식하게 될지 이번 주 목요일 1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그냥 점심 드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추천 메뉴 그러면 네. 갑자기요? 아 점심 얘기라길래 네. 뭐 BBQ 치킨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죠.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챌린지스 코리아 정말 꽉꽉 채운 풀세트 또 네. 명절의 휴식을 죄송합니다. 끝내고 저희가 마른 불에 또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언제 하나 보고 싶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오늘 저희가 폼으로 또 열었고요. 9.3 패치를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날이 네. 발렌타인데이인가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나요? 아니 저도 몰랐는데 채팅창에서 뭐 얘기가 뭐 나와서. 저희와는 관계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발렌타인데이라서 1시에 시작한 건 아니니까요. 네. 빗돌에서는 특히나 뭐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관계 있는데요. 뭐 왜 저희가 다 관계 없다고 하시죠? 뭐 그런 거 아예 아, 뭐 좀 오래 저희는 서로 안 챙겨요. 예. 서로? 예, 저희는 뭐 서로 주고받고 저는 무조건 챙겨요. 알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그러고, 챙기지 말고 현실에서 죄송한데, 챙기세요. 그러고 말고 다른 것 좀 챙겨 보세요. 예. 자,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꽉꽉 채운 경기 오늘 특히나 APK 네. 프린스의 뭐 또 재밌는 인터뷰와 함께 좋은 승리 그리고 위너스가 또 첫 승을 신고하면서 그럼요. 챌린저스 코리아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상상 부인이라뇨. 예, 아니고요. 집에 와이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부인이라뇨. 예. 가족은 지켜주세요. 소소 웬만하면 안,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하시네 저분. 네. 예. 가족 건드린 거 김희준 캐스트의 특권입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재밌었을 것 같고요. 예. 목요일 당황하셨어요. 또 오후 1시에 잊지 말고 챌린저스 코리아 네.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